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일단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알토 먼저, 테너 먼저 입니다. 알토랑 테너가 있죠.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알토를 조금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아, 나 이제 알토 하고 있는데 테너로 좀 바꿀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악기를 내가 처음 배우려고 하는데 아, 내가 테너부터 해볼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사실은 이 강의는 이게 맞습니다. 이게 정답이고요. 이건 틀린 겁니다.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. 하지만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요, 색소폰을 처음 입문, 저도 마찬가지지만 첫 입문은 알토로 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. 왜냐면 첫 번째는 이 알토라는 이 악기 자체가 가장 이 우리한테 익숙합니다.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내가 호흡이나 어떤 주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돼 있지 않는 거,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. 그러니까 내가 색소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색소폰 딱 시작을 하는데 테너는 알토보다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호흡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입을 무는 피스 위치, 이 피스, 이 주법도 훨씬 더 넓게 물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테너를 입문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알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어떠한 수고를 요해요. 하지만 내가 정테너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테너랑 알토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. 병행하셨으면 좋겠다. 만약에 테너를 좋은 걸 썼다면 알토는 조금 뭐 중국산이나 저렴한 거라도 구매를 하셔서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고요. 가능하면 알토로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알토로 소리 내는 거나 운지나 주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트레이닝이 되면 테너 또는 소프라노, 바리톤 모든 악기를 다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조금 더 힘든 악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 입도 많이 아플 건데 이 테너를 불게 되면 호흡도 더 짧게 될 거고 내가 더 길게 연주를 하고 싶은데 더 길게 연주를 알토보다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리스크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알토 먼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장 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테너부터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. 대신에 테너로서 기본 연습 알토보다 1.5배 더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훨씬 더 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내가 호흡이 더 이렇게 좀 더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 늘리는 연습이나 또 테크닉 연습 그 다음에 가장 저는 조금 그런 게 뭐냐면 테너가 의외로 좀 더 무겁습니다. 그래서 무거워서 물론 목걸이를 편한 거를 사용을 한다면 크게 큰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. 보다 많이 무거워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몸에 무리가 좀 덜 가는 알토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금방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할 때 알토를 가지고 레슨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다 영상들 보면 대부분 다 알토를 많이 들고서 이렇게 하는 영상들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이 많죠. 알토랑 테너랑 게 똑같아요?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같습니다. 뭐 나중에 플레저를 이렇게 좀 고음 3옥타브 소리를 내거나 그럴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비슷하기 때문에 알토를 먼저 배우시고 테너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또 색소폰 학교는 다양한 악보집 교재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네이버나 쿠팡에 색소폰 학교라고 이렇게 치시면 다양한 교재들이 많이 있고요.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하실 때 조금 부족한 부분들 교재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나은 실력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